언젠간 슈퍼게미. 오늘은 이동하면서 한번 찍어볼게요. 차 안에서. 이게 잘 나오나? 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역시 갤럭시 S. 왜 흰머리가 많아졌어? 아, 늙었어. 이제 늙었어요. 앞으로 이제 50년밖에 더 못 살아. 아니다. 지금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60년밖에 못 살아. 60년밖에 못 살아. 아, 근데 마이크도 샀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동하면서 찍으려고? 아, 근데 없어졌어. 내가 볼 때 애기들이 그거 뭐 장난감인 줄 알고 가져다가 어제 뭐 버린 거 아니야? 버린 거 아니야? 아, 그거 18만원짜리인데. 18만원. 오늘, 동일방직 폭등한다고 지금 증권사 직원한테 전화 왔어요. 동일방직 폭등한다고 어떡할까요? 그랬대. 좀 팔아주세요. 알잖아. 네, 그래서 아예 아시잖아요. 좀 팔아주세요. 했어. 지금 좀 팔고 있을 거야. 뭐 뚜렁뚜렁 올리는 게 좀 팔고 있나 봐. 아, 난 진짜 주식만 했으면 좋겠어. 집에서 그냥 주식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 유튜브도 시작할 때 제일 걱정했던 게 사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면 좀 끝장을 보려는 그런 좀 그런 게 있어. 유튜브 시작했네. 이거 접을 수도 없고. 아, 요즘 좀, 아,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아니, 애들 육아도 해. 애들도 봐야 되는데. 이거 애들 내팽개치고, 이거 맨 유튜브 붙잡고. 우리 애들이 유튜브 보는 시간이 늘어났어. 원래 내가, 유튜브를 못 보게 해요. 근데, 아, 이거 꺼야겠다. 껐어. 내비게이션 껐어. 멀티태스킹도 안. 내가 유튜브를 하니까 뭐든지 솔선수범인데 애들도 맨 유튜브 막 보여달라고 하고. 아, 미치겠네 진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걱정을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봤죠.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주로 뭐를 벤치마킹 했냐면 유튜브 저렇게 해야겠다를 사실 본 게 아니라 나 저렇게는 하지 말자. 저러지는 말자. 이거를 좀 벤치마킹 했어요. 아, 저거는 추하다. 저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제 방송을 보고 벤치마킹 하는 분이 있는데 나를 조금 따라 보이더라고. 좀 보이고. 내가 저번에 했던 말 그 멘트 따라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 아, 괜찮아. 저는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 따라한 거 없어요. 그 진짜 좀 따라한 거는 그 처음에 이거 반갑습니다 이거 하고 들어가세요 요것만 따라했고, 내용은 뭐 전혀 다르지. 그분하고는 저랑은 뭐 전혀 다른 컨셉이니까. 그래서 오늘 그냥 가면서 제 유튜브 이야기를 좀 하면, 이제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난 솔직하게 테크 유튜버가 하고 싶은데, 우선은 제가 가진 거, 제가 잘 하는 거, 그걸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할 줄 아는 것 중에서는 그나마 주식이 좀 나니까, 그래도 FN 가이드 그거 한 달에 100만원 넘는 거 그거 보면서 레포트도 읽고 연구도 하고 블룸버그도 들어가서 뭐 외신도 찾아보면서 뭐 조선 이야기도 하고. 아, 그리고 유튜브를 짧은 시간에 하니까 어제 그 방송도 좀 끝나고 내가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사실 핵심적인 내용을 다 빼먹었어. 이거지. 아니, 왜 저 선주들이 발주를 하면 우리 조선서들이 싹 쓸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 그거 사실은 그 카이스트 교수님 그거 모르시더라고. 그거 하고 또 카이스트 교수님이 또 이유가 중국이나 러시아도 가스 많이 난다. 굳이 LNG 선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렇지 않다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 그 교수님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이런 이유. 세세한 이유를. 그게 핵심인데 중요한 거 다 빼놓고 뭐 방송 보면 이게 무슨 얘기 한 거야. 아, 좀 미안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항상 앞으로도 계속 글 보면, 수익률 좀 공개하고 해달라고. 근데 제가 항상 또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좌도 공개 못하고 수익률도 공개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돈이 없어. 돈이 없다고요. 돈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는 이거야. 의미가 없어. 가끔 제가 유튜브다 뭐 블로거나 보면서 막 수익금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캡처해서 막 올리는 거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 보면 나는 저러지 말자. 나는 저러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 그게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특히 수익률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계좌 그 구간에 조금 술 그 보면 우리 카페에서도 좀 우리 장 좋을 때 계좌들 막 올라오잖아. 나 수익 얼마 나 얼마 벌을 자랑하러 막 올라오잖아. 그럼 꼭지야. 그럼 꼭지야. 그러면 꼭지예요. 의미가 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잠깐 수익 적할 때 한 거고 그리고 그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막 뭐 진짜 자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하지만 그게 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꼬꼬마 텔레토비 놀이거든요. 그게 있는 분들이 볼 때는 그게 추해져. 그 본인은 못 느끼지 그거를 보는 사람들 중에 제 방송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혹시 큰 손도 있으실 거 아니야. 큰 손도 있으실 거 진짜 슈퍼개미도 보실 수도 있잖아. 그분들이 보면서 냉철이 거기다가 수익률 올리고 막 계좌 하면 얼마나 추하고 어? 냉하다 추쳐라 냉하다 추쳐라 되는 거야. 냉하다 추쳐라.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의미도 없고 어? 또 근데 또 막 까라고 하겠지 나라고 하겠지. 아, 그래서 못하는 거야. 돈도 없고 올려도 의미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얼마나 우리가 논리적이고 그리고 방송이 서로 간에 재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가끔 이제 좀 한번 보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저도 다 일일이 다 만나고 싶죠. 근데 제가 일일이 좀 대응을 못 해드린 거는 이게 되게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형들한테 진짜 처음이나 지금이나 뭐 똑같아. 앞으로 뭐 혹시 뭐 10만 명이 되든 내가 접든 상관 원래 그런 건 저는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못하는 내 그 심정을 알죠. 왜냐면 저도 예전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적이 있고 지금도 누군가를 만났으면 한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다 알아요. 근데 왜 그게 일일이 대응이 안 되냐면 이것도 한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 리소스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뭐 필진 뭐 글 쓰고 뭐 할 때도 오셨어. 오셔가지고 만난 적도 있고 해요. 근데 그렇게 뭐 만나가지고 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 레퍼런스에는 제가 오고 가고 하면서 여의도 판에서 투자 모임에서 만나고 우리가 뭐 회의도 하고 누구 소개도 받고 오다 가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 중에 진짜 나랑 코드가 맞고 잘 저거 해서 우리가 진짜 파트너가 된 경우가 있지 그렇게 한번 보세요 하고 봐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파트너 되고 이렇게 뭔가 발전적이었던 경험이 사실은 없어요. 아직 없고 저도 예전에 이제 막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여의도에서 굉장히 고수라고 소문난 분 찾아가서 만나고 아직까지도 그분하고 만나요. 만나면서 형 동생하고 제가 또 연구한 거 있으면 뭐 형님 이거 이런데요 요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로 뭐 해서 뭐 여러 보내드렸지. 여러 보냈지. 예전에 애니소프트 줬다고 형님 이거 좋아요 이제 무조건 사야 돼 했는데 20만원을 얘기했는데 10만원 초반까지 빠졌으니까 아 회사 좋아져요. 실적은 늘었어. 내가 말한대로요.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디테일한 얘기는 또 이것도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진짜 그거는 쌓였어. 지금 5년치 컨텐츠는 5년치 쌓였어요. 근데 제가 제 한정적인 리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회가 되면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겠죠. 만나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고 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다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 뭐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유튜브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좋은 분들 만나서 우리가 또 삶을 더 어떻게 윤택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뭐 고민이죠. 조선 이야기 어제 빼먹은 걸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왜 우리 거밖에 못 쓰냐. 그거는 우리 경쟁사가 어디야? 경쟁국이 어디야? 조선 경쟁국이 중국이잖아. 중국 거를 샀어. 언제 샀지? 2010년도 초반에 샀어. 근데 배 한번 사면 15년 정도 써요. 15년 정도 쓰고 폐선을 해. 배마다 다르고 뭐 저거마다 다르니까. 근데 쓴 지 한 8년밖에 안 돼. 뭐 7, 8년밖에 안 된 게 얘가 엔진 트러블이 난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선주가 폐선 결정을 냈어. 이거는 운영해봤자 더 손해다 해서 그게 제가 그 외신에서 봤을 때는 엔진 블록 쪽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엔진 가공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인하전공이 그거 하잖아. 엔진 가공 하잖아.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폐선을 한 거지. 그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 선주들은 이거 때문에
배 하나에 이거 막 천억 달이 막 넘어갖고도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누가 작업했는지 작업자 명부까지 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용접공까지 특히 엔진 쪽에서는 트러블 나면은 이거 방법이 없어요. 폐선해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폐선을 한 거야. 그 중국 배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싹쓸이하는 그 이유가 그거야. 중국 걸 썼는데 얘네들이 이게 배가 이거 쓰레기인 거죠. 그 선주가 중국 조선소에 그랬대. 어? 이 씨발놈아! 아니, 욕한 거 아니에요? 밥 먹었냐고. 밥 먹고 하라고. 그 중국에서 이게 인사해. 이 씨발! 중국식 유머. 어. 밥 먹고 좀 배 좀 만들라고. 근데 한번 그렇게 트러블 나면 다시 안 시키지. 그래서 중국 국적의 지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발주하는 거 빼고는 다 그냥 우리나라로 다 물량이 오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이유고 우리가 물량 도쿠가 꽉, 도쿠 레렌지 도쿠는 꽉 찼어. 지금 물 들어왔다니까요. 물 좀 들어왔다니까. 이 부분 아마 모르실 거야. 그 교수님이 여기까지 안 파시고 현장 필드가 안 되지. 그럼 당연히 필드가 안 되지. 왜냐면 그 교수님 굉장히 훌륭한데 그 조선 전문 그게 아니시잖아. 전체 현안도 봐야 되고 이제 또 정치적인 그쪽 라인으로 타셨잖아. 그럼 뭉뚱그려 이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디테일하게 그걸 보실 수가 없는 거야. 또 경제학자시고 주식쟁이는 다르죠. 우리는 돈이 오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 독구 꽉 차, 야 독구 이거 받았다. 그리고 왜 LNG선이 앞으로 많이 될 거냐면 2018년도에 왜 그렇게 막 폭발적인 그 발주가 나왔냐. 그거 그래서 왜 2017년도에 또 그걸 알았냐는 것도 이미 터미널이 딱 지어졌으면 제가 말한 터미널 지었으면 배 숫자가 딱 정해져요. 그럼 터미널을 왜 짓냐. 미국이 이제 에너지 순 수출 국가 그거는 이제 교수님 거기도 잘 나와. 진짜 나 거기서도 좀 배웠어요. 그거 보면서 또 확신이 쓰죠. 에너지 셰일 혁명으로 인해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로 해가지고 이제 판단 말이죠. 그러니까 터미널 만든 거는 나 팔겠다. 근데 그냥 우선 만들어 터미널 만들어 본 다음에 아 이거 팔릴 수도 있고 안 팔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냥 한번 만들어 보고 안 팔리면 터미널 놀려. 아니거든요. 살 사람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뭐 그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그냥 한번 지어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배는 무조건 터미널이 정해진 이상 움직이는 거야. 그것만 벌써 지금 터미널을 해가지고 계산된 것만 거의 200개 돼. 한 방에 우리가 발주 나오진 않겠지만 200척가량은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싹쓸이 우리 조선 3차가 싹쓸이 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아 무조건 이런 얘기 아니야. 싹쓸이 할지도 몰라. 싹쓸이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 왜 하냐. 교수님 말씀은 그거야. 아니 어? 중국도 LNG 나고 중동에도 LNG 난다. 그 LNG 나는데 왜 그 미국 거 갖다 쓰겠냐. 우리는 파이프로 연결하면 되고 뭐 어? 그게 되겠냐. 그게 그 얘긴데 정치적인 구조 파악을 하면 그 미국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요. 요즘 미중 분쟁도 뭐가 문제야. 결국은 무역 적자잖아. 미국이 니네 거 우리가 많이 사주는데 니네 우리 거 뭐 사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중국이 미국 거 뭐 사주겠어요. 또 뭐 양말 미국에서 양말 사다 쓸 거야. 뭐 밥숟가락 갖다가 사다 쓸 거 안 되거든요. 그거 가장 밸런스 맞추기 좋은 게 농산물하고 에너지에 에너지. 석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셰일 혁명 나서 싸게 지금 많이 뽑잖아. 펑펑 뽑잖아. 그러면 중국에서 지들이 나도 지들 게 더 싸도 사주는 거죠. 사주는. 왜냐하면 팔기 위해서 사주는 거지. 그렇다니까요. 아니 카타르 바로 옆에 사우디 있잖아. 근데 사우디가 LNG 발전 하고 싶어 하잖아. 근데 LNG 왜 카타르에서 안 써. 그게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카타르에서 갖다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야. 그러면 어디서 배로 갔다가 실어다 날라야지. 터미널 만들고 배로 갔다 LNG 배로 가야지. 이미 이거 2년 된 이야기라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그거 안 파보고 해서 그냥 대충 좋아져 봤자 뭐 조금 좋아지고. 근데 이 부분은 뭐 결판이 완벽히 안 났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결판 난 거 아닌가? 이 정도 독구 꽉 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회사들 좋아지잖아. 앞으로 계속 좋아져. 내가 볼 땐 이건 한 2년은 갈 것 같아. 그럼 2년 동안 매매 치는 거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LNG 시스템이 이제는 미세먼지나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스를 이용한 발전이 지금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근본적인 거는 가스를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가스를 많이 쓰게 됐고 많이 나오고 가스가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국 거를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배가 많이 필요하고 쉽죠?
거기에다가 IMO2020이라고 IMO? IMO2020 환경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배들이 예전에 그냥 막 그 막 벙커 슈 그거 막 떼면서 거기서 막 공예 만들면서 하는 그게 이제 어려워졌어 점점. 그 우리 쉽게 말하면 디젤 같은 거 디젤도 유로 뭐 1, 2, 3, 5, 6까지 가면서 점점 규제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에다가 DPF 받고 DPF로 안 되니까는 SCL 요소수 갖다가 뿌리고 하잖아. 배도 똑같아. 그래서 배도 아 내가 자료를 보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있는 거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 개념만 얘기하면 내 팩트는 틀려도 그 원래 허접하니까 냉철 허접한 냉철 팁이니까. 그래 예전에는 그 기름 떼는 거는 그걸 갖다가 좀 더 고급유를 넣는 거야. 저유황유인가? 뭐, 저유황유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걸로 대응하는데, 그걸로도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LNG 퓨얼 선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 LNG 퓨얼을 만들게 되면, LNG 퓨얼에도, 탱크가 멤브레인 있고, 고압 타입C가 있고, 막, 그것도 되게 여러가지.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게, 그게 우리나라에, 제가 막 투자하는 회사들이, 걔네들이 이런저런 거를, 그런 것들을 막 하는 거야. 그거에 바뀌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은 SCR을 하는 애가 일감이 없었잖아. 그러다 유로6가 딱 나오니까는 SCR 하는 애가 뭐 엄청 파는 거잖아. 차도 막 바꿔야 되고 우리 그 노후차 패치 뭐 보조금 내면서 바꿔야 되잖아. 그게 조선업계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사이클 딱 들어온 거야. 이게 사실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스가 많이 필요하고 또 그 가스를 운반하는데도 좋은 배가 필요한 거지. 신상이 필요한 거야. 옛날에 그 구닥다리 그거 막 뭐 그 유로4 막 이런 걸로는 정박을 못해. 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 그런 애들 롱비치항 가봐요. 롱비치항에 그런 막 유황유로 떼는 벙커시유로 떼는 것들 배들이 쫙 있다고 봐. 그러면 그런 날은 LA 롱비치항에 미세먼지가 심해. LA 항에도 그 미국 애들 그런 거 환경 싫어하잖아. 근데 다 미국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LNG 퓨얼 선도 써야 되고 또 LNG도 많이 옮기고 그러면서 이 조선업계에서도 약간의 그 지각변동이 일어났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된 거야. 그게 정해지고 한 단계씩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 사는 타이밍을 보고 사는 거죠. 나는 솔직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 있을 줄 알았는데 심리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거 노동 베이스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센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수주가 들어와도 주가가 움직임이 약해요. 예전 같진 않아요. 예전에 막 우리 다 기억할 때 2005년 6년도에 뭐 태웅 평산 100배 올랐어요. 100배 올랐다고. 그때 현중 막 대조 같은 거는 20배 막 이렇게 오르고 밑에 거는 막 100배씩 올랐어요. 그거 1억 산 사람들 100억 됐어요. 끝까지 안 팔면은. 그랬다니까 사이클 한번 맞으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규제랑 그 LNG 수요 이 부분은 내가 그게 그래. 아, 세미나도 듣고 했는데 이거 뭐. 그런 거를 다 대응하면서 중국 조선사가 그거 대응을 못 해요. 이렇게 물 들어올 때 좀 파업하지 말고 좀 열심히 해가지고 돈 좀 벌어야 되는데 아 정신 못 차려들 보면 사람들이 원래 정신 못 차려요. 그쪽에 빠지면 투쟁이나 하지. 지금 투쟁할 때야. 그거 빨리 그러고 대주 입장에서도 아, 그냥 사회 악이에요. 아 큰일 났다. 큰일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합병을 해주면 쌍수 들고 찬성하고 빨리 합병 시켜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키워야죠. 합병하면 왜 경쟁력이 커지겠어요? 비용 절감이 되죠. 경쟁을 하는 것보다 합병하면 이런 거예요. 독점하는 애가 돈 많이 벌겠어요? 회사 두 개에서 경쟁하는 데가 돈 많이 벌겠어요? 회사 세 군데에서 경쟁하는 데가 돈 많이 벌겠어요? 경쟁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신조선가는 우리나라에 발주하는 차는 프리미엄을 받아 얼마 더 비싸. 우리가 더 받고 수주한다니까요. 더 비싸다니까. 중국 배보다도 비싸도 우리 거 산다니까요. 교수님 모르셨죠? 비싸도 우리 거 사지. 그냥 데이터 보면은 뭐 이제 신조선가만 딱 나오지. 그게 안 나오잖아. 우리는 얼마고 저긴 그것도 극비잖아. 또 극비는 아니야. 수주가 나오면 얼마 했는지 나와.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우리가 얼마나 더 비싸고 우리가 얼마나 더 싸고 얼마나 더 경쟁력 있는지에 대한 그 가늠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주선에 물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조금 들어온다니까요. 조금 들어오고 몰라 또 어떻게 될지.
조금 들어와. 그러다 더 팍팍 들어올 수도 있어요. 약간 이거는 에너지 시스템의 혁명이야.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물류가 돌아가니까. 그걸 다 쓰는 건 아닌데. 배에도 그런, 나중에 배도 막 전기배 나오는 거 아니야? 전기 태양열로 막 충전하면서 가고. 그렇겠죠? 그렇게 되겠, 그런 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런 걸 개발한다든지 뭐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할 필요는 없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면 돼요. 다 나오잖아. 인터넷에 다 나오잖아. 그거 보고 그대로 뭐 따라하면 되죠. 너무 많이 알려줬다. 너무 많이 알려줬어 이거. 네? 너무 많이 알려줬어. 아 이거 소형주들의 이거 같이 붙어 있으면 너무 붙어. 아 이게 또 이런 게 있네. 처음에 우리 막 500명 할 때 형들한테 고마워가지고 내가 500명 이해할 때 처음에 구독해 주시는 분들 내가 뭐 좀 도움될 건 없을까? 아 이 종목 좀 패는 안 끼치겠지 하면서 종목을 막 흘렸는데 아 이게 5,000명. 5,000명 되니까 삼성 SDI 같은 거 빼고는 이거 뭐 말하기가 좀 늦네요 이제. 어? 우리 좀 서로 부담스럽네 이거. 그리고 우리도 팀이 있거든요. 팀이 있는데 아, 또 팀원들이 또 저것도 있고. 아 그리고 제가 그 카페에다가 글 썼던 거 그거 되게 개념 글인데 나는 그 글을 쓰고도 내가 놀랬는데 글 딱 보면서 어. 글 잘 썼다. 사람들이 그 짧은 글이지만 거기서 막 호응도 했는데 그거 썼다가 정지 먹었잖아요. 그 카페. 근데 그 글이 지워졌더라고. 그 글을 지웠어. 그거 지운 사람은 둘 중에 한 명밖에 없어. 그거를 원글을 쓰는 난 댓글 썼으니까 저는 원글 지울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원글 쓴 사람 아니면은 스탭만 지울 수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지웠는데 누가 지웠는지 대략 감은 오죠. 어, 그게 그런 거야. 그렇게 그런 거야.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결국은 이렇게 본인이 실수를 한 거 인지. 나 같으면 미안하다고 한번 하겠다 그냥. 나 같으면 미안하다고 한번 하고 그 미안하. 자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몰라. 아니 누가 다른 사람 내가 논리적으로 야, 그건 냉철히 네가 잘못한 거야. 너무 그렇게 댓글을 논리적으로 쓰면 안 돼. 근데 내가 생각해도 아 그렇게 너무 논리적이면 안 되나 하면은 미안할 것 같은데. 근데 지웠어. 제가 그런 갑질 있잖아요. 저는 그런 갑질을 진짜 절대 안 하려고 나중에 혹시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중산층 소시민이지만 나중에 잘 되면 혹시 알아? 내가 기재부 장관. 왜 스카우트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기재부 장관? 장관 오면 해도 절대 갑질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일찌감치 사회 나가가지고 뭐 허드렛 일 하고 룸살에서 주차도 하면서 진짜 더러운 걸 진짜 많이 봤거든.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생각, 나는 절대 저러지 말자. 또 뭐 예전에 부모님이 담배 피시고 그러시면 절대 나는 그래서 담배 안 피워. 난 누가 뭔가를 하면 나는 그러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갑질을 당해봐서 그런 갑질을 안 해요. 그거. 저도 카페 운영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나는 정지시키고 그런 적은 없,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안 하지. 근데 그거 카페 내가 십몇 년 했고 나를 정지시켰을 거라고 예상되는 분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같이 또 성향 맞는 사람들 그렇게 스텝 주고 나 그래서 그 카페 안 들어가. 사실 별로 얻는 것도 없고 뭐 십몇 년 했는데 내가 그거 갑질 당해가면서 논리적인 글도 글 삭제 당하고 차단 당해가면서 뭐 하러 가, 그거. 내가 뭐, 그게 아쉬워서. 아니, 그래도 그, 뭐, 매니저님 혹시 길 가다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뭐, 인사하고, 뭐, 웃으면서 저거 할 것 같아. 그리고 차단시켰던 분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뭐, 그걸 막 크게 막, 악감정을 갖고 그러진 않는데, 그냥 나는 저러지 말자. 나는 저러지 말고 혹시 내가 카페 매니저라도 스태프분들의 저렇게 갑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배제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 그게 그렇지. 조직이란 게 좀 우스워지잖아. 아 저기는 저렇구나. 그 성향의 그 성향적인 얘기 아닌 것 같고도 그냥 바로 제갈 물려버리고 바로 그냥 린치 가하고 그러는 거구나. 우리가 반대쪽 이야기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제 주변에 제가 논리 구조가 굉장히 내 스스로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야 된다는 뇌 구조는 보수적인 구조가 있어요. 보수적인. 나는 그걸 내가 알아. 근데 완전히 우리가 진보적이고 사회가 잘못해서 우리가 세상이 이런 거고 사회를 갈아엎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는
들어요. 제 주변에, 아니, 그리고 주변에 당연히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이 있지. 그 사람들하고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들을 얘기가 있다니까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거는, 지금 보수냐, 진보자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거야. 주제가 안 통하는 주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주제가 안 통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아니, 진보적이면서도 얼마나 논리적으로 말씀 잘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리고 사람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이거는 좀 이상한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나도 그럴 수 있지. 어떻게 내 얘기가 다 맞아요. 나는 제가 방송을 하고도 본 다음에 말 잘못한 거 막 보면 이게 우리 대본 혹시 막 하잖아. 잘못된 게 엄청 많아. 어제도 장대 양봉인데 장대 음봉이라고 말했더라. 한두 개가 아니야. 한두 개가 팩트에서 틀린 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연쇄작용을 일으키냐지. 잘못된 거는 자기가 논리적으로 한 거는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무조건 뭐 VIP 이름만 나오면 개거품 물면서 네가 친일파고 막 바로 그냥 뭐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인드 자체가 부자 마인드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빨리 좀 보내드려야 돼요. 그걸 싸우고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냥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 둘째 아들 유행을 네? 빨리 보내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분차분히 가야지. 좋은 사람, 논리적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저는 아우 유튜버 알릴레오. 나 알릴레오 한번 출연 안 시켜줘. 알릴레오? 알릴레오의 유 유튜버님 뭐 보면 난 그분하고 생각이 항상 갈리거든요. 근데 유 유튜버님하고도 딱 정확하게 일치했던 게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일치해.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는 정확하게 일치했지. 그래서 어우 너무 식견이 탁월하시다고. 확실히 그냥 서울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서울 학력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저는 이제 저학력자인데 저는 여의도 와가지고 그 학력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우리 모임 한 10명 하면은 서울대 3명, 고대 2명, 뭐 나머지도 다 좋은 저기하고 예전에 고졸 한 분 계셨거든요. 고졸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떨어져 나갔지. 아니 좀 그렇더라고. 그분은 좀 뭐 좀 생각하는 것도 그래. 그분은 근데 잘 되셨어. 그냥 근데 그 잘 되신 게 그냥 금수저야. 그래서 무조건 잘 되는 거야. 무조건 그분은 그냥 내가 예전에 뭐 엑셀로도 한번 봤는데 금방 100억 되시겠네. 왜냐면 현금 흐름이 좋아. 근데 이게 머리가 좀 안 돼도 학력도 안 돼도 그거 있잖아. 그냥 저평가 받은 거 샀다가 그냥 기다리는 거. 그것만 해도 뭐 부자 되지. 그 부자 되셨어. 부자 되셨어. 아니 근데 모임에서는 못 붙어있지. 그럼 모임에서는 엉뚱한 얘기하면 어쩌다 학년 알릴레 그러니까 다 똑똑해 진짜. 그렇게들 다 훌륭한 사람들 학력 높은. 저는 인정해요. 학력 투자와 학력이 상관관계 이것도 한번 해야 되나. 아 근데 희한하게 이거 다 고학력자들이 많아. 다 내가 거의 제일 저학력자인 것 같아. 아 그래도 서울에서 나왔어요. 서울에서 4년제 나왔어요. 그냥 거지 같은데 나왔어. 나오기는 이제 얼추 도착하려고 하니까 20성 너무 길어지면 안 돼. 이거 지금 빨리 들어가세요.